엘리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병원에 요정들이 살아요 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본 적 있나요? 많은 친구들이 주사와 약을 떠올리며 병원을 무서워하죠. 하지만 병원에는 우리가 모르는 작은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바로 요정들이랍니다. 랄랄랄랄라. 나는 병원의 요정. 사람들이 빨리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지. 요정들은 주사기 속에 뾰로롱, 청진기 속에 뾰로롱, 아픈 사람을 낫게 하는 마법의 가루를 뿌려준답니다. 양차, 양차. 조금만 더 힘내. 어서 마법의 가루를 뿌려야 돼. 오늘은 주사기가 너무 많아서 힘들어. 하지만 사람들이 오면 쏙 숨어버려요. 그래서 아무도 요정의 존재를 모르는 거래요. 주사기가 어딨더라? 의사 선생님이다! 숨어! 그런데 요정들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어요. 바로 병원이 무섭다며 오지 않는 아이들이었어요. 케빈이 감기에 걸렸대. 그런데 병원에 오지 않아서 큰일이야. 그러게, 마법가루를 솔솔 뿌린 이 주사를 맞으면 다 나을 텐데 케빈이 빨리 병원에 왔으면 좋겠어. 케빈은 아이들 중에서도 병원을 제일 무서워하는 아이예요. 아무리 아파도 절대 병원에 가지 않으려 했거든요. 아, 병원 안 갈래요. 저 안 아파요. 다 나았어요. 무슨 소리야. 콧물을 이렇게 잔뜩 흘리는데. 어서 병원에 가자. 아, 싫어요. 병원은 무섭단 말이에요. 케빈이 병원에 오지 않자 걱정된 요정들은 케빈을 찾아갔어요. 케빈은 아파서 누워있었어요. 케빈! 케빈! 어서 일어나! 이게 무슨 소리지? 요정이다! 우리는 병원에 사는 요정들이야.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지. 그런데 케빈, 네가 병원에 오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돼. 병원이 뭐가 무섭니? 아파서 놀지도 못하는 게 더 무섭지. 맞아. 나 아파서 축구도 못하고 집에만 있었어. 그래. 그러니까 어서 병원에 와. 우리가 마법가루를 솔솔 뿌려서 얼른 낫게 해줄게. 정말? 알겠어. 엄마! 아빠! 저 병원 갈래요! 그 뒤로 케빈은 병원에도 잘 가는 씩씩한 아이가 되었대요. 요정들이 있다고 생각하니 병원이 하나도 무섭지 않았거든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이야기는 어땠나요? 그럼 엘리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